제가 올 한해 들어서면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 3의 생각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지난번에는 제 5의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제 3의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이미 잘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 아마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미국의 금융시장 또한 주식시장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이게 몇 불짜리 주식이었습니다. 몇 불짜리 주식이었는데 이것이 몇백 불로 뛴 것이 됩니다. 이것이 몇백 불로 뛰면서 대형 투자기관들, 대형 헤지펀드들이 주식을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 심각하고 또한 우려할 만하기에 백악관에서도 논평을 냈고, 연방은행 총재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질서가 오는 겁니다.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갖고 있던 그 판도가, 방향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를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3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대형 투자기관들이라든지 헤지펀드는 미국의 최고의 인재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최고 학부에 나온 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수많은 과학자들이랍니다. 거기 물리학자도 있고, 많은 수학자들이 있고, 또한 심리학자들도 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많은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시장에 투자를 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로 헤지펀드고 대형 투자 기관들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 경제학자들도 많이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오랜 동안 주식시장에서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손해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형 투자 기관들에게 항상 패배를 당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게임스탑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 헤지펀드를, 대형 투자 기관들을 패배시킨 겁니다. 그러게 역사적 사건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각 개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개인들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정보 수집한 것을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 사람들이 의논하고 그 수집한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하나의 힘을 만들어낸 겁니다. 수만 명이 각자가 정보를 취합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그것을 결론을 내서 그 결론 낸 것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한 겁니다. 그러기에 그 대형 투자기관들이 이런 정보력에 진 겁니다. 패배를 당했다는 말씀이 됩니다. 대형 투자기관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을 정보의 민주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보가 민주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정보 양에 따라, 지식의 양에 따라, 그 질에 따라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든다면, 사람의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은 집을 수리하는 사람의, 집을 페인트 칠하는 사람의 그 정보의 양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정보 양의 차이가 있을 때 수입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삶의 질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건강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때의 모습도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보라는 겁니다. 그 정보 데이터가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게임스탑 사건은 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냐면, 그런 시스템, 그런 교육 제도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얻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취합할 때 그것이 막강한 정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취합하는 많은 정보에 거짓 정보가 있고 올바른 정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의 정신이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잘못된 정보에 속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이 건강하면 우리는 유용한 정보를 사용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3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이런 정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3의 생각으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후손들이 이 미래의 패배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십계명과 같은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습니다. 자, 율법 하나님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여러분이 교통법이 있는데 교통법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이라는 건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잘 지켜야만 되는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죄가 무엇인지 의식한다 인식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knowledge of sin으로 번역했습니다. knowledge of the sin이라는 겁니다. 죄의 지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죄가 뭔지 모릅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knowledge of the sin입니다. 즉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인으로 교육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죄인 만드는가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 된다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입니다. 왜 믿어야 되는가입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말씀 따라 사는데 죄인으로 만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노의 하나님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죄인 만드는데 못하러 믿어야 되는가 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린 세상이 악하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건 내 잘못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세상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아니다. 사람 때문이다. 사람이 악하다. 나는 선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람 원망합니다. 세상 원망합니다. 우린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게 얼마나 모순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원망이 있고 질투가 있고 이기심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원망과 질투와 이기심이 있고 분노가 있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그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그 죄의 지식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로 인간은 죄를 안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뭔가 인간? 무엇인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5절을 보면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초등학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를 모학성생 또는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성년이 되면 고등교육, 대학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등교육, 대학교육이 그렇게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등교육, 고등학문이 주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 선지자들은 율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살았는데 그들에게 뭐만 나타났냐? 죄만 나타날 것 같다는 겁니다. 죄만 나타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으로 하나님의 의가 저절로 찾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게 21절에 아주 중요하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율법 외에 이렇게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합니다. 저 외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저 외에는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늘이 있다면 땅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있다면 육지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이 불완전하기에 무엇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순서적으로 자연적으로 생각합니다. 초등교육이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이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외에 라는 그 말씀은 율법과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성경이 가르쳐주냐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율법과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는 죽이는 것이고 하나는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과 24절. 23절.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며 하나님의 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옵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죄 없는 자, 은혜를 얻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은혜가 있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하냐면 오늘날 많은 신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예수 믿어서 율법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변화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우리 자체는 완전히 창조된 겁니다.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은 어떻게 창조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건 성경을 반만 이해한 겁니다. 더 중요한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창조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과 이브가 죄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생명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영이 성령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나의 영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고 할 때 성경을 보면 스피릿이라는 단어 씁니다. 스피릿은 영이 됩니다. 그러나 정신입니다. 정신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생각이 부활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부활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 사람 A도 B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이걸 굳건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죄짓고 잘못하고 때로는 부끄럽게 살아가지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정신, 예배를 드리는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생각을 하는 겁니다. 크리티컬 띵킹을 하는 겁니다. 죄를 비판하고 그 죄를 두려워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가 오늘 제3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3의 생각은 오늘 내 생각 자체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 영, 스피릿, 정신, 생각이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한국에서 뭐 저는 그때 이제 한국 살지 않았는데 황소 개구리가 커다란 그 어떤 그 문제가 됐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환경 문제로 대두된 겁니다. 이 황소 개구리는 미국에서 수입한 건데 식용으로 수입을 했는데 아마 이게 안 팔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자가 그거를 방치해두고 방류해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황소 개구리가 얼마나 큰지 뱀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개구리를 잡아먹고 토종 개구리를 잡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모든 걸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황소 개구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물론 많이 잡아서 없애기도 했지만 사라진 겁니다. 왜 사라졌을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황소 개구리가 서식하는 습지는 굉장히 넓고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습지는 좁다고 합니다. 좁다고 하다 좁으니까 이 황소 개구리가 이제 교미를 해야 되는데 이 교미를 할 때 다른 황소 개구리하고 교미를 해야 되는데 근친 교배를 하는 겁니다. 새끼가 어미하고 교미하고 또 뭐 부모 자식 뭐 하여튼 그런 근친 교배가 일어난 겁니다. 형제자매 간의 교미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성 유전자가 전달된 겁니다. 그 악성 유전자로 말미암아 그 황소개구리가 그 우리 환경 그를 이기지 못하고 사라진 것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악성 유전자가 생긴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같이 있을 때, 좁은 곳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교육, 제가 받은 교육, 여러분이 받은 교육을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받은 교육은 초등교육입니다. 이건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받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받는 교육은 우리가 받은 교육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선물은 뭐냐면 좀 더 크고 넓은 세상으로 보내야 되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모들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받은 교육과 내가 받은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산업시대가 우리가 받은 교육은 3차 산업입니다. 지금 4차 내지 5차입니다. 인공지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교육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계속 요구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좁은 데 가두는 겁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악성 유전자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고등교육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교육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합니다. 왜 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문제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관성의 법칙은 내가 교육받은 대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패스 인디펜던시라고 하는데 경로 의존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 번 교육받고 한 번 해본 그 길로 사람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 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게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육이 우리를 락인 시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과거로 가둬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우리의 교육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이 뭔지, 수소연료가 뭔지 우리 모릅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러한 무지를 감추려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받은 것이 맞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교육으로 너희는 교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내가 받은 교육 덕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구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030년, 지금부터 9년 후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똑똑해집니다. 앞으로 20년, 30년 되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봇과 기계가 우리보다 똑똑해집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에 우리는 그때 가면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 자손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교육시킬 것인가입니다. 그러게 교육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받은 대로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미래 피해자가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거룩해졌다는 것은 과거를 벗어나는 겁니다. 과거의 관성, 과거의 교육, 과거의 어떤 잘못된 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다는 건데 의인은 창조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 지금 이때에 하는데 이때가 영어 번역은 at the present time입니다. at the present time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의롭게 하셨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가 오늘 2021년 1월 31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믿는다면 너는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의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제3의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 질문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 산헤드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반대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는데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회의 결과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뭘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까? 모두가 찬성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의인이 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반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제3의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반대했는가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경로를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데 두 사람은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제3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3의 생각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오늘 눈이 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산에 가시면 그 눈길을 밟다 보시면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잃었는데 양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양갈래 길이 나왔는데 한쪽 길에 많은 사람이 발을 밟고 지나간 자국이 있고 한쪽 길에는 사람들이 전혀 지나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이 가야 우리가 이 산에서 이 벗어난 이 길을 잃어버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더 질문한다면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자국이 없는 길은 가면 길을 잃어버린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관성의 법칙에서 지식의 교육에 의해서 발자국이 있는 길을 가면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 모르는 사람이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산을 벗어나지 못하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그 발자국을 보고 또 간 겁니다. 세 번째 사람도 그렇게 한 거.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장 많은 사람이 발자국 남은 그 길이 안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3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 자체를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자국이 나지 않은 그 길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3의 생각이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졌다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이 건강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맞는다는 것을 틀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 모든 사람이 맞는다는 거 틀리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십니다. 우리 생각할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워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3의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십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대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은 길게는 설명하지 못하면 간단하게 예를 듭니다. 여러분, 이번 바이든 내각에서 중요한 지책은 죄다 유대인이 했습니다. 국무부 장관, 국무부 부장관, 법무부 장관, DNI 국장, 그 다음에 CIA 부처장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 미국 국가정보국장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소수민족들은 뭐 장관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인종에 따라 배분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직책은 다 유대인들이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미국 인구 3억 3천입니다. 제가 유대인의 정치력이 세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600만입니다. 2%입니다. 어떻게 2%의 인구가 미국 전체의 그 정치 판도를, 정계를, 경제계를, 교육계를, 문화계를, 예술계를 다 뒤잡고 있는가 합니다. 제가 유대인의 어떤 우수성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은 간단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3의 생각을 하라. 누가 맞다고 하면 그 맞는 거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틀렸다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제3의 생각입니다.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제3의 생각을 하는가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성경 봅니다. 제가 수없이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성경 보면 책을 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 아이들은 성경과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이 교육해야 되죠. 세상의 좋은 교육, 과외, 뭐 예능 여러 가지 시켜야 되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 아이들이 미래 시대에 정말로 살아남는 것은 책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책을 붙잡아야 되냐? 비블리오, 바이블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블리오 책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과거의 관성으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내 자신을 과거에 묶지 않는 겁니다. 제 삶의 생각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로 교육을 마칩니다. 우리 머릿돌 교회가 앞으로 교육할 겁니다. 학교 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 우리 교인으로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인으로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책 보고 은혜 받으라는 것 그런 수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다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후손들이 미래를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반드시 인생의 갈림길이 나옵니다. 일로 갈까 저리 갈까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A와 B가 아니라 C가 있다는 겁니다. 그 C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 됐다는 것이 죄 없고 하늘 날아가고 천국 간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A와 B가 아니라 C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게 성경 보시고 그러게 책을 보시고 그런 훈련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